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11번가 특가 세일로 26만원에 QHD에 144Hz 27인치입니다. 커브드 모니터고요. 그거를 공수해서 여러분들께 리뷰와 언박싱, 다양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24인치와 27인치를 썼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보일지 한번 보시죠. Let's go! 자, 먼저 제품 언박싱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자를 여니까 HDMI와 전원, 이쁘게 잘 생겼네요. 기존 거보다는 좀 작고 손바닥만하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를 220V를 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삼각대, 받침대죠. 받침대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좀 높낮이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D커버인데 선정리하는 커버입니다. HDMI와 뭐 전원, 그런 오디오 커버죠. 거기가 이렇게 뚫려있는 게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받침대. 그리고 이제 본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구성품은요. CD와 사용 설명서. 그리고 커브, D 커브 좀 있으면 보입니다. 커브죠. 그리고 그 주춧대, 그리고 전원, 이렇게 주춧대를 삼각대 연결해서 나사 두 개만 꼽아서 바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주 쉽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HDMI와 그리고 75 배사홀이 있고요. 완벽한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쁘죠? 커브드고요. 제품의 자세한 제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품명은 삼성 게이밍 모니터 C27JG50QHD 144Hz 27인치 모니터입니다. 화면 곡률은 1800, 화면 비율은 16:9이고요. 패널은 VA 패널입니다. 밝기는 250, 명암비는 3000:1, HDR은 없습니다. 해상도는 QHD 2560x1440입니다. 응답속도는 4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데 뭐 그래도 가격을 저렴하게 한 거겠죠. 시야각은 수평은 178도, 수직은 178도, 그리고 칼라 지원은 16.7이고요. 주사율은 144Hz, 프리싱크 없습니다. 포트는 DP 포트 하나와 HDMI 포트 두 개, 헤드폰 단자 있고요. 배사홀은 7575 사이즈, 크기는 스탠드 포함해서 가로가 614, 세로는 462, 깊이는 242mm입니다. 4.3kg, 3.7kg로 제원을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게 기존에 사용하던 알파스캔 24인치와 27인치 모니터 두 개의 모습입니다. 한번 바뀌겠죠, 이제. 뿅! 두 개의 27인치 모니터를 놓으니까 확실히 화면의 구성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하나는 이제 FHD고 하나는 QHD다 보니까 QHD가 좀 작게 보이긴 하네요. 이제 저 모니터를 처음 사면 불량화소 테스트부터 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불량화소 테스트를 치면 나오는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불량화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화소 테스트를 하면서 색감을 바꾸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행히 양품이 왔네요. 하나도 불량화소가 보이지 않고 색깔마다 바뀔 때 전혀 문제없이 완벽한 완제품이 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색감이나 이런 거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니터 하단부에 한 개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나옵니다. 위로 누르면 이렇게 메뉴 버튼이 나오거든요. 위로 눌러서 밝기부터 화면, 화면 표시, 시스템 뭐 정보 같은 게 뜨네요. 자, 일단 시스템에서는 음량과 뭐 에코 세이빙 플러스, 꺼짐 예약 등등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는 뭐 한국어 표시간 20초, 그리고 화면에 들어가면 밝기와 명암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게임은 144Hz인지 뭐 빠르게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음량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기게 되면 빠른 실행 버튼, 밝기와 선명도, 명암을 한 번에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면 메인 메뉴가 뜨고요. 메인 메뉴에서 왼쪽으로 누르면 입력선 HDMI나 DP 포트로 외부 입력을 바꾸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시력 보호 기능도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모니터의 옵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영상은 저작권 없는 4K 영상인데 확실히 FHD보다는 QHD가 선명도가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이게 물의 흐름을 지금 144Hz로
훨씬 더 돋보이게 좀 잔상이 없게끔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QHD의 144Hz 괜찮네요. 자, 이제 게이밍 모니터에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한번 살짝 해볼게요. 확실히 화질이 QHD 화질이라서 확실히 화질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44Hz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FPS 게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보이긴 하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FHD로 주로 게임을 그냥 재미로 했기 때문에 뭐 꼭 뭐 그렇게 뭐 144 뭐 있다 저기 있다. 잠시만요. 잠깐. 일단 해. 그렇게 144Hz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있어. 확실히 왜 144를 쓰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240은 과연 어느 정도가 좋을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240도 좋지만 144만 해도 충분하다. 거기에 QHD 144가 좋다. 10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1070을 써요. 뭐 그래픽 작업만 주로 하고 게임을 요즘 많이 못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2070 슈퍼가 괜찮더라고. 그거 지금 살려고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 하나 나오면 그걸로 바로 바꿀 것 같아요. 이제 모니터를 시점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는 그래픽카드와 CPU도 아마 라이젠 3900X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성능 다 괜찮거든요. 그래픽카드하고 CPU 정도만. 일단은 그래픽카드 먼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가 기존의 1080Ti 정도 급의 성능이고 발열도 좋고 소음 부분도 아주 괜찮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해요. 2080Ti도 좋지만 그냥 2070 슈퍼만 해도 겉들이 저는 뭐 영상 편집을 주로 하고 게임도 하지만 뭐 테스트 버전만 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 발소리다. 근처에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나? 어디 있지? 잠시 이제 게임에 집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죽으면 끄더라도 한 마리는 잡아본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그냥 144 FHD 144 모니터는 제가 많이 써봤어요. 사용도 해봤고. 근데 QHD의 144 모니터가 화질면이나 프레임은 조금 안 나오는, 그건 그래픽카드를 바꾸면 충분히 해결될 거니까. 1070으로도 이 정도면 뭐. 뭐야. 어디야? 아, 죽겠다, 씨. 지금은 이제 어차피 테스트이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을 좀 못하겠어요. 게임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죽었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프레임과 CPU 온도, 그래픽카드 온도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프터 버너를 실행시켰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래픽카드 온도와 CPU 온도, 프레임이 보이죠? 프레임은 뭐 이렇게 대기할 때는 한 110, 120 정도 나오네. 1070인데 이 정도면 뭐 QHD니까. 지금 옵션은 국민 옵션이에요. 아마 적을 만나면 한 110 100 정도, 100프레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바꿔야겠다. 그래픽을 바꾸자. 일단은 대기장에서는 요 정도까지 나온다. 합격률 떨어져서 적을 한번 만나서 프레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죽을게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적이 있을 때는 한 100 프레임 정도? 90프레임까지 떨어지긴 하네요. 최하 90프레임까지 떨어지네. 그래픽카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애프터버너로 여러분들께 프레임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C7 JG50 QHD 144 모니터의 리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니터가 뭐 프리싱크도 없고 응답 속도도 조금 느린 편이고 높나이 조절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아주 준수한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하실 분들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